아니, 걔들은 다 어디 갔죠? 제작진은 업체가 올린 글에서 사라진 개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여기 다 있네요, 개들이. 그곳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있었습니다. 와, 고개도 지금 엄청 많네요. 너무 많아요. 아,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서 지금 딱 봐도. 전문업체라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겁니까? 철장에는 교배를 위한 개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. 골든레이가 리트리버, 버스커스키. 다 있던데? 거의 80% 환경이야. 육개원은 없어, 육개원은 없어. 그 목적이야. 전시 판매용 목적이야. 뜬장도 불법이거든요. 그럼요. 한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개들. 왜 골든도드를 미국에서는 이렇게 키웠냐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렇게 순종을 찾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순종이라는 종 자체는 결국엔 근친교배를 통해서 교배가 되게 되고 그러면 유전 질병들이 생기게 돼요. 믹스 견종으로 만들므로써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아이들도 더 건강하고 우리도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생긴 종이죠. 한국에 들어오면서 마치 하나의 뭐 견종으로 등록된 것처럼 이게 또 다시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고 뭔가 또 변질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뭐야? 조심조심. 차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사장이 온 거예요? 사장?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방금. 저분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람이죠? 맞습니다. 네. 이제 업체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. 네, 저 MBC 신화탐사대 팀에서 나왔습니다. 잠깐만 이야기 좀 하시죠. 아, 뭐라 할지 진짜 궁금하네요. 하지만 모습을 보인 건 개들뿐. 업체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.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없을까요? 입장만 좀 듣고 싶습니다.